지진이라도 난 것 같잖아. 지진이다 지진. 친구들, 그런 장난하면 큰일 나요. 정말 지진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. 부푸, 그만 좀 장난쳐. 또 놀이방이 흔들리잖아. 어? 이번엔 내가 안 그랬어. 거짓말하지마, 속을 줄 알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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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치원 가야지. 일어나 푸푸야. 꿈이었네. 정말 다행이야. 그래도 왠지 걱정돼. 정말 지진이라도 나면 어떡하지? 오늘 푸푸 왜 저래? 푸푸야,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? 좀 이상하네. 내가 세게 구르면 지진이 날까봐 무서워서. 여러분 안녕. 좋은 아침이에요. 어머, 푸푸, 표정이 왜 그렇니? 안 좋은 꿈이라도 꾼 거니? 선생님, 어제 꿈에 지진이 일어나서 친구들이 모두 땅속으로 사라졌어요. 아이고, 우리 푸푸가 나쁜 꿈을 꿨구나. 너무 걱정 말아요. 지진에 미리 대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친구들이 땅속으로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. 에이, 걱정 마. 너만 안 뛰어다니면 지진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. 드래곤, 착한 푸푸를 놀리지 말아요. 푸푸가 뛰지 않아도 지진은 일어날 수 있어요. 선생님, 더 무서워요. 정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죠? 집이나 유치원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나 책상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. 몸을 웅크리고 책상 다리를 꼭 잡는 거죠. 흔들림이 멈추면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키면서 함께 넓은 공원으로 대피할 거예요. 지진이 일어나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질 수 있어서 가까운 운동장이나 공원같이 넓은 공간으로 이동해야 하거든요. 선생님! 복도에 창문 유리가 깨질 수 있으니 창문과 떨어져서 침착하게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이동해야 해요. 선생님, 진짜 지진이 일어났어요. 우선 책상 아래로 대피해요. 잘했어요.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책상 밑에서 책상 다리를 꼭 붙잡고 몸을 피해요. 흔들림이 멈췄네요. 지금부터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침착하게 대피하도록 해요. 첫째,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세요. 둘째, 유리창이 깨질 수 있으니 창문에선 조금 떨어져서 걷고, 셋째, 천장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을 피해 넓은 공원으로 이동할게요. 선생님을 따라오세요. 다들 무사히 왔나요? 푸푸? 네! 보리? 네! 드래곤? 드래곤! 어디 있니? 네! 다들 무사하구나. 다친 데는 없니? 괜찮아요, 선생님! 다행이에요, 여러분. 침착하게 잘 대처해줬어요. 지진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여기서 대기할게요. 나쁜 꿈을 꿨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미리 지진에 대비할 수 있었어요. 선생님, 친구들, 고마워.